우리나라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무허가 건물인 것도 그렇고 그냥 보면은 되게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. 솔직히 가면은 막 소화기 이런 거 많이 배치돼 있는데도 없고 그러거든요. 캠핑에 간 사람들도 캠핑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한 다음에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조치가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런 데를 허가를 내주지 못해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 돈벌이만 급급하지 뭔가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관리 소홀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, 저는.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감시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 그런 데서 난로 피고 그렇게 전기를 그렇게 쓰면 안 돼. 집에서도 그렇게 전기를 안 쓰는데 허가가 받은 데냐 안 받은 데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허가 받지 않은 데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. 불안하잖아요. 전기 시설, 뭐 석유 난로, 뭐 그런 안전사고가 제일 우선이에요. 아무래도 사고가 안 일어났었으니까 여태까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인이 더 이런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 정부도 그런 규제를 마련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쪽에서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 작은 게 모여서 이렇게 불안감이 쌓여가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서요. 어찌됐든 한민족인데 서로가 화합할 때 되면 화합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적인 그 행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그 노선을 가고 있는 데에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. 괜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괜히 북한을 건드리는 것 같고 감정을 부추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국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그런 일들을 도모했으면 좋겠다. 그 북쪽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 원점 타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직접적인 피해는 그 주민들한테 갈 수는 있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북한에서 뭐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평화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민족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꼭 서로가 불편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조금 좀 자제해주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좀 민족 화합을 했으면 좋겠어요.